양준혁 선수는 여기서 급해지면 안 돼요. 예. 신체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빨리 이기려고 하면 큰 거 다칩니다. 42kg의 차이를 극복한 정지현. 대단합니다. 자,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이 몇 가지 없습니다. 네네.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달입니다. 네. 너무 작잖아요, 상대가. 근데 너무 그 타점이 낮춰서 내가 같이 낮춰줄 필요가 없거든요. 허리바 더 올라가야 돼요. 너무 좁은다고, 양준혁 선수가. 주재 이번에 무조건 뽑아들려고. 무조건 뽑을 거야. 속발 잘 잡아요, 정지현 선수. 많이 좋아졌어요. 자신감 있게! 밀어치기 조심! 밀어치기 조심! 밀어치기 조심! 안다리 보고 조금 더 멀리 잡아야죠. 자, 삿바는 지금 정지현 선수가 잘 잡고 있어요. 네. 과연 밀어치기로 어떻게 뽑아갈 것이지? 갑니다! 또 밀어치기 또 안다리! 안다리! 안다리 오른쪽으로! 안다리! 오른쪽으로! 밀어치기! 갑니다! 또 밀어치기 또 안다리! 안다리! 안다리 오른쪽으로! 안다리! 오른쪽으로! 밀어치기! 충분히 형 잘 뺐다. 다리 잘 뺐어. 그거야, 기술 하나밖에 없어. 저게 밀어치기지만 안다리 대치. 안다리 대치기. 역시 양실입니다. 잘합니다. 양준혁 선수가 정말 실은 감각이 있는 게 또 안다리가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안다리 대치기, 밀어치기 같지만 안다리 대치기예요. 아, 그렇군요. 여기서 예. 안다리 일단 걸어주고 걸려주고 상체가 걸려주고. 바로 오른다리가 빠지지 않습니까? 네. 저기서 수비가 된 거예요. 아, 여기서 예. 수비를 확실하게 하고 허리 잡아 당기면서 오른다리를 빼지 않습니까? 근데 알아야 될 게요, 여 밀어치기 동작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삿바 당김이 있어야 됩니다. 네. 예. 여기서 바로 밀어치기. 여기서 밀어치기가 들어옵니다. 지금 정지현 선수 손은 봐봐요. 손이 지금 이게 덕이 보여야 되는데 손바닥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저렇게 되면 힘을 못 쓴다고 저희들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. 자, 저렇게 밀다 보니까 다리 삿바 빠져요. 저렇게. 아, 빠졌어. 빠졌어.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던데. 맞습니다. 저 상태에서 안다리도 돌릴 수가 없어요. 아, 예. 잘합니다. 실은 잘합니다. 무조건 밀어치기라니까, 준혁이. 진짜 이 정도 밀어치기 아니야, 진짜로? 와, 이거는 피지컬 차이 돼, 피지컬 차이. 어? 근데 지금 놀랬다, 지금. 아. 지금 다른 그 강재형님이나 이런 사람들 밀어치기랑 달랐어, 킥. 달라요. 그러니까는 대응을 못했어. 말은 제가 방송을 해봤지만 지금까지 저렇게 이빨 꽉 깨물고서 하는 거 진짜는 처음이에요, 제가. 한 번만 다시. 한 번만 더. 한 번 더 하면 돼. 방금처럼 자세를 조금 멀리 잡고. 멀리 선배님 지금보다 더 멀리 잡으셔야 돼. 지금 좋았어, 형. 자리 잘 뺐다.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편하게 하십시오. 복잡하다, 그러면. 네, 편하게 하십시오. 감각으로 하자, 감각으로.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. 양팀 전적이 1대1에 양 선수가 1대1에 맞습니다. 예.